있어 다시 힘을 내는 배우들. 부산에서 세계 영화인의 축제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즐거워 보였습니다. 지난 7일이죠. 한혜진, 기성경 부부의 귀국 소식에 공항은 취재진들로 가득 찼는데요. 결혼 후 3개월 만에 첫 공관 외출이라 더욱 기대를 모았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기성경 선수. 그런데 한혜진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죠. 영국에서 입국한 게 맞나요? 기성용 씨만 보여가지고. 기성용 선수는 기자회견이 잡혀있었어가지고요. 기성용 선수는 지난 7월 비밀계정 SNS를 통해 최강희 전 감독을 비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회를 주신다면 언제든지 찾아뵙고 사과할 생각입니다. 한혜진 씨는 다른 통로로 공항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많이 불러줄 거라고 예상이 됐었고 이제 거기에 한혜진 씨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다른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기성용 선수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한혜진 씨가 따로 입국 절차를 밟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가대표 훈련에 합류할 기성용 선수. 국내에 머무는 동안 한혜진 씨의 친정에 머무를 계획이라고 하는데 조만간 함께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대한민국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 K-POP스타가 시즌3로 돌아옵니다. 이번 시즌에는 보아를 대신해 새로운 심사위원이 합류한다고 전해져 파격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새로 등장한 인물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시즌3부터 박진영 씨와 저와 함께할 대형 기획사가 참여했을 거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유희열 씨가 등장했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천재 작곡가 유희열. 미쳤니? 게다가 최근에는 신이 내린 입담으로 예능까지 점령한 대세 중의 대세죠. 양현석, 박진영 씨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자가 빠지고 남자가 온다는데 뭐 좋아할 사람이 없죠. 두 분 사이에서 정말 중소음악 그 작은 기획사의 어떤 대표격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몸담고 있는 안테나 뮤직이라고 굉장히 저희는 안테나 뮤직 신사역 사거리 마치 목소리에 참기름을 발라놓은 것 같은 느낌. 청양고추 같은 무대였어요. 케이퍼스타의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는 바로 심사평. 표정을 못 감추잖아요. 정말 순수하다는 표현인데 가끔 더러울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유희열 씨도 빠지지 않죠. 아이유에게 뜨거운 눈빛을 발사하며 일명 매일 눈으로 불렸었죠. 그 눈빛이 나온다면 네. 제가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아, 첫눈에 약간 반하고 있구나. K-POP 스타에서 그 눈빛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바쁘신 상황에서 지금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결혼은 100분도 넘게 조그맣게 소규모로 해서요. 그렇게 많이 준비할 건 없고요. 네, 박진영 씨 결혼 축하드려요. 그냥 캔디 하면 안 될까요? 알콩달콩 꺼져. 로맨스로 시청자를 사로잡은 드라마 죽은의 태양이 지난주에 막을 내렸습니다. 유쾌함과 아쉬움이 함께했던 드라마 종방연 현장인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프리타임을 가질 생각하니까 또 설레기도 한데 아직은 좀 헤어질 거 생각하니까 좀 무적하네요. 이대로 헤어지기 정말 아쉽죠. 높은 인기만큼 유행어도 맞았는데요. 꺼져. 단순히 그냥 꺼져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많이 연구하셔서 뭘 그렇게 꺼지라 그럴까 뭐 할까 하다가 이게 제일 기분 나쁘다 그래. 코믹스러운 모습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소재섭 씨. 날 들었다 놨다 하는 솜씨가 아주 요음을 다 댔어. 오는 사람마저 떨리게 하는 로맨틱함까지 탈색주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방공호 왔어. 숨어. 귀신 나와서 굉장히 무서우셨을 텐데 꼭 참고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행복한 여운을 남기고 떠난 죽은의 태양 오래도록 기억할게요. 이민호, 박신혜, 김우빈 등이 출연하는 드라마 상속자들이 어제 베일을 벗었습니다. 첫 방송 시청률이 무려 13%를 넘기며 높은 관심을 반영했는데요. 대한민국 상위 1%의 상속자로 등장하는 이민호 씨. 제가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제 구렛나루를 봅니다. 구렛나루 뜨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서 항상 쉬 들어가기 전에 제 구렛나루를 체크하죠. 자, 47의 나이를 무색해 하는 동안 김성혁 씨. 깜짝 놀라셨던 후배가 있으신가요? 오달수 씨. 오달수 씨 저보다 어립니다. 달수야. 오. 믿기 힘드네요. 네, 완벽해 보이는 대세남 김우빈 씨. 이젠 진짜 못앉죠. 드라마에서 까칠 매력을 선보이는데요. 팔려줘. 운동 잘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발레를 했었어요, 잠깐. 그 당시부터 발레 동작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자, 발레를 선보이는데. 홍콩 배우셨나 봐요.